2020년, 21년 광명리그 1료부죠. 아, 1료 4부죠. 1료 4부 준플레이오프 경기. 플래티넘 대 데스요. 데스요 대 플래티넘의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지금부터 라이브 생중계로 라이브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광명시 야구 부사드리고요. 전두희님, 우리 저 성함이 되게 나시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는 건데, 그 볼넷이 남발하면서 네. 올라와가지고 선수들이 쳤습니다! 잘 맞은 듯하고 아우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중계석에서 잡았나요? 잡은 것 같네요. 중계석을 지금 바로 지금 태양하고 맞보고 있어요. 삼진으로 물러나는 마지막 결정진영. 여기는 4번 타자 김영기 선수. 자, 다시 한번 쳤습니다. 아, 공이 어디 갔나요? 슛 땅볼로 3아웃 체인지. 3번 타자 윤승열 선수. 아우, 지금 굉장히 힘이. 야, 좋습니다. 큽니다. 바운드 되고 펜스를 넘어가면서 인정 2루타를 치는 윤승열 선수. 아, 나이스. 와, 초구부터 권을 얻어서 진행을 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는 호민. MBC 그 신문 국번 타자 임원준 선수 또 쳤습니다. 우익수 방 잡았어요. 우익수가 잡아내고 3루 주자 태그업. 3루 주자는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됐어요. 3루 주자도 태그업을 해서 3루에 들어가야지 득점을. 다시 한번 쳤습니다. 내야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골 놓쳤습니다. 놓쳤네요. 이게 지금 해가 너무 이게 받아 할 수가 없고. 아, 몸쪽 볼넷으로 출루하는 9번 타자 이민우 선수 쳤습니다. 준경수가 잡아냈습니다. 2루 주자 태그업, 3루 주자 태그업. 1루 승부했으면은 3루 주자 일단 홈런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가능했는데 주자 뛰었고요. 그러나 스트라이크 잡아놓고 일단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한번 떨굴고요. 1루로 시작을 합니다. 다섯에는 5번 타자 이강섭 선수입니다. 2구 쳤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밟고 아웃. 데스의 수비진이 좋은 거죠. 쳤습니다. 2루수가 그러나 중견수 앞까지 굴러간다. 투수로는 진짜 뛰었고요. 이루 송구. 와, 송구 좋았어요. 아웃이군요. 송구가 수비 이루수의 그 선수와 이름이 같은 오승환. 스윙 삼진으로 이렇게 2회 초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네, 광명시립 야구장입니다.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1루수를 보던 정진영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자, 좌완 선수 초구 쳤습니다. 2루수 너무 바운드가 높게 했는데 1루 빠르게 1루로 던져서 아웃. 자, 일단은 쳤다 그랬어요. 쳤습니다. 마침 또 우익수 쪽으로. 아, 공 못 봤어요.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왜 비치고 있었냐면 한 점 더 들어오는 공이 떴는데 됐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좌익수가 잡아냈네요. 3루 주자 태그. 홈으로 선구 냈지만 이미 주자는 들어와 있었던 게 왜 대시를 안 했을까? 이거 보세요. 지금 쳐서 우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타석엔 1번 타자 김홍선. 공 뒤로 빠졌습니다. 홈까지? 홈! 이건 욕심이었죠. 왜냐면은 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우중간 달랐습니다.
우익수 이재공 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했고요.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이때는 3번 타자 조재성 선수. 찼습니다. 좌중간 갈랐어요. 좌중간을 갈르는 안타. 자, 1루 주자 뛰다가 넘어졌고요. 일단은 2루 주자 홈. 1루 주자는 슬라이딩 하면서. 아, 지금. 그렇군요. 원베이스 안전진료권을 허용하면서 1루 주자가 2루에서 한번 미끄러졌거든요. 까지. 디수유 감독님이 올라오셨고요. 뜻을 바꾸나요? 바로 교체 사인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아이스와 맞교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잠깐 그... 사인을 오! 야, 나이스 공부였는데 네, 네. 샀습니다. 3루수 잡아서 홈으로 홈! 아, 오! 홈을 못 뺐네요. 아, 바로 못 뺐네요. 이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죠. 아, 백영덕 선수 상당히 좋은데요? 샀습니다. 밀어친 타구 우익수! 아, 놓쳤어요. 여기면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야. 사드까지 갑니다. 1루 주자는 홈까지 들어오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스윙을 할 법인데 쳤습니다! 좌익 중견수가 좌익수 자리에서 잡았고요.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2루 주자는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2루 땅볼로 걸렸어요. 걸렸네요. 아, 그러나! 왜 유격수가 서로 아시는. 아, 쳤습니다! 좌익수, 넘어졌어요! 자, 주자는 2루 주자 들어왔고요. 좌석에는 이번 달 정진영 선수. 좀 썼어요. 아, 정진영. 조재성 선수. 아, 중부터는. 아니. 습니다. 바운드 크게 됐고요. 아, 이번에 한번 놓쳤고 일루로 일루 아우 스리아웃스. 아, 선수. 야, 퍼스트도 잘 잡았고 네. 윤석열 3루수도 잘 잡았네요. 아, 제가 너무 파인 플레이라서 스리아웃이라고 막말을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자석에는 7번 타자 한승우 선수. 뭘 투 스트라이크 변하고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일루로. 아, 잘 잡았어요. 일루수가. 와. 자, 타석에는 오늘 첫 타석입니다. 김재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초구 쳤는데요. 이 투수가 첫 타석에 이게 공을 와서. 자, 타석에는 역시 또 첫 타석입니다. 김영민 선수. 나을 선수. 이건 작은 커브를. 스윙 삼재. 이렇게 공수 교대. 어제 또 우리 또 저 마용철 회장님께서 6번선 김민규 선수 야, 라인 선상을 좌익 선상을 가르는 안타. 이거는 선수 못 잡아요. 끝나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까 응원하고 있어. 아, 네. 네. 저지를 입고 있었던. 아, 맞군요. 하고 있습니다. 조카 민준이.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일루수가 잡아내면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카메라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그 사이 3루 주자는 소민, 타자 주자는 일루까지. 좌석엔 1번 타자 김홍성 선수. 쳤습니다. 아, 중견수가 잡으면서 잡았네요. 경기 종료. 플래티넘이 데스의 두 점차 승부를 짓지 못하고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